자, 세 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드디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괄은 과일이 들어간 큰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사이먼은 탄산음료를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는 가방에서 에너지바를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웨이터는 케이크와 탄산음료를 가지고 테이블에 왔어요. 사이먼은 음료를 마셨지만 괄은 케이크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케이크에 토마토와 오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괄은 과일 케이크를 달라고 했죠. 고고학자가 미지의 섬 속 울창한 정글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된 귀중한 보물, 고대의 컵을 찾고 있어요. 만약 이 보물을 찾는다면 이 컵을 수백만 달러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폭포가 있는 작은 호수에 도착했어요. 물 밑으로 다이빙을 했고 거기에서 두 개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컵은 두 동굴 중 하나에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산소가 떨어지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왼쪽 동굴로 헤엄쳐 가야 합니다. 기포가 떠다니는 것 보이시죠? 동굴 안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이 조지를 소풍에 초대했습니다. 숲에서 만나기로 한 장소를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넓은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7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7명 중 누구도 조지의 친구는 없습니다. 분명 장소를 잘못 찾아온 거예요. 조지는 그곳을 떠나려 했는데 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일까요? 이 여자가 눈 깜빡이는 것 좀 보세요. 소름 끼치죠? 이 할머니의 지팡이는 손의 일부지 물건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다리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화기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긴 하겠네요. 남자 3명이 인도에 앉아있어요. 모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약간 지쳐 보입니다. 각각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숙자들 중 한 명은 가난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3명 중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있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이 대머리 남자를 보세요.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마샬은 늪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발로 숲을 걷고 있어요. 날씨도 춥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는 앞에 작은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샬은 안에서 누군가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위험한 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길은 독 전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길에는 깨진 유리가 가득합니다. 세 번째 길에는 이상한 보라색 꽃들이 자라고 있어요. 마샬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속임수도 없어요. 당연히 꽃길을 선택해야겠죠. 마샬은 집 앞으로 다가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집 인형이 들어있는 아기 침대를 흔들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TV는 작동하지만 무엇이 켜져 있는지 마샬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마샬에게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밖에 서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샬은 최대한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마샬을 알았을까요? 현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TV로 그 카메라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만다는 몇 시간 동안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었어요. 사만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신기루는 절대 아니에요. 소녀는 서둘러서 그 텐트에 도착했습니다. 물 한 병, 달걀 두 개, 그리고 프라이팬이 들어있었어요. 사만다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막에서 날달걀을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사만다가 계란을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땔감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눈앞에는 끝없는 모래 언덕만 보였어요. 사만다는 어떻게 계란을 요리할 수 있을까요?
팬을 뜨거운 모래 위에 놓으면 되죠. 태양이 열기를 더할 테고 달걀이 익게 될 것입니다. 낙원의 섬 해안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주인은 아침에 TV가 고장 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 청소부, 광대, 세탁 담당자를 불렀어요. 누가 내 TV를 망가뜨렸죠? 라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청소부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내일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광대가 말했습니다. 세탁 담당자는 저는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잠깐 줘봐요. 라고 집주인이 부탁했습니다. 잠금 버튼을 누르는 화면을 보며 그는 세탁 담당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네트워크 신호도 없고 와이파이 연결도 없습니다. 즉 인터넷이 안 되는데 세탁 담당자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샤워를 한 후 엘버트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의 모든 서랍과 침대를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가 배수구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아내가 곧 집으로 돌아올 거고 아내는 분명히 반지가 사라진 걸 알아차릴 겁니다. 엘버트는 화장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돌아서라고 하더니 그의 머리카락에서 반지를 빼냈어요. 샤워하고 있을 때 머리에 반지가 걸렸나 봐요.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반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엘버트는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엘버트 뒤에 거울이 있어요. 아내는 반사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젊은 철학교사가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어요. 너희를 위한 과제를 주겠다. 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모든 학생들은 몇 초 만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방에서 걸어 나갔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시험도 없어요. 알렉시스는 어깨에 가방을 걸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앞쪽을 향하고 있지만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그때 뒤쪽 모퉁이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운전자는 알렉시스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알렉시스의 가방을 훔치려고 계획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 남자는 손을 뻗으려고 하는데 알렉시스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했습니다. 운전자는 달아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렉시스는 화장을 확인하면서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여서 옆으로 비껴 선 거죠. 이 도시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창고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를 유령의 장소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세 명의 소년과 두 명의 소녀가 이 건물에 가서 벽에 그래피티를 그리기로 했어요. 창고에 가까워졌을 때 레이첼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싶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행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분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친구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세 명의 소년과 한 명의 소녀가 모두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레이첼은 유령이 창고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네 명이 나왔는데 뭐가 문제죠? 소년들 중 한 명의 모습이 달라요. 친구 중 하나가 아니네요. 게다가 다리를 보세요. 약간 투명합니다. 레이첼은 이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도망쳤습니다. 케니는 오래되고 버려진 병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의사와 환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케니는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는 하얀 실험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꽤 평범하고 친근해 보이네요. 케니가 초상화에서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의사들이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는 손전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전등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즉, 이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입니다. 코트니는 호수로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달이 빛나고 물도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코트니는 침묵과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즐겼어요. 그리고 풀밭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코트니 옆에 앉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명상을 하다가 자신이 졸았다는 것을 깨닫고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귀를 믿으세요. 먼저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물이 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고국에서 큰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배우, 음악가 등 많은 유명인들을 초대했죠. 그리고 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홀에는 사람이 몇 명 있지 않아요.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초대했는데도 말이죠. 그의 친구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었고요. 왜 아무도 오지 않은 걸까요? 이 파티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열렸다는 것 기억나시죠? 어떻게 손님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었을까요? 일리 있죠? 누군가 락스타의 집에서 비닐 레코드 컬렉션을 훔쳤습니다. 도망치면서 강도는 레코드를 쓰레기통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다행히 리차드슨 형사가 다른 용의자 두 명과 함께 범인을 잡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둑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신발을 좀 보세요. 오래된 바나나 껍질이 운동화에 달라붙어 있네요. 쓰레기통 근처에 갔기 때문이겠죠.